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이 새끼를 차려드릴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또 어떤 테마가 관심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급등락 한 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셀레믹스가 오늘 24% 넘게 상승하다가 현재 2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삼성의 센다 투자 소식 때문에 여기에 덩달아 셀레믹스까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조강 ILI도 16%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SK가 빌 게이츠 회사에 투자한다는 것 때문에 역시 함께 수혜 보고 있고요. 에스텍 파마도 10% 넘게 상승세, 이스라엘 의료기기와 의료기기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급등한 종목 중에 이성웅 차장님은 어떤 종목을 골라주시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 그 셀레믹스를 한번 셀레믹스 볼까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셀레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자 분석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네. 이 어떻게 보면 연기서열 분석법이라고 해서 이제 DNA를 봤을 때 복제를 여러 가지 그 단일화하는 그런 기술을 네.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에 많이 없어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셀레믹스가 거의 유일한 부분이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한 5개, 6개 그런 기업들이 이런 기술을 좀 갖고 있는데, 하지만 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좀 상용화가 잘 안 되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셀레믹스가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장에서는 기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뭐 셀레믹스 같은 경우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삼성에서의 투자와에 대한 이슈가 좀 엮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이 센다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6월 달에 이제 공동 연구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분 투자도 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관련 이슈로 해서 셀레믹스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셀레믹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전자 분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작년과 또 어떤 재작년에 이 코로나 영향으로 뭐 시젠처럼 이제 유전자 분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또 엮였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어떤 시적과 상관없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간 거품이 좀 빠진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셀레믹스의 어떤 이제 가치 그 실적주로 지금 현재 들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좀 제한이 돼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한마디로 이제 셀레믹스의 이런 염색체, 어떤 연기서에 대한 분석법이나 이런 기술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으로 어떤 중장기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좀 급등했고, 이런 이슈 때문에 좀 그 올라갔던 상황에서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도 약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이 기업을 오늘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주가 상승했을 때 상승하는 랠리가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들어갈 올라갈 수 있거든요. 높아진다는 부분이 증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말고 내일 정도에 이런 상승 급등 랠리가 좀 이어진다면, 그러니까 급등 랠리 이어진다는 것보다도 이 급등했던 부분이 차익실현 좀 제한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때 정도 한번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러면서 셀레믹스가 지난 7월 말에도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조금 조정을 받다가 오늘 또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은 어느 정도로 세워 주실 건가요? 우선은 자, 말씀드렸듯이 아예 장기거나 아니면 지금 오늘 시세에 맞춰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승폭 좀 많이 반납을 했어요. 매수가는 좀 11,000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11,000원, 내일 11,000원을 터치했을 때 매수는 낫지 않을까. 내일. 예, 왜냐면은, 어떤, 뭐, 공식적으로 봤을 때도 장 막판에 차익 실현이 어떤 상승폭이
그 상승폭을 그 주면은 내일은 약간 하락하는 부분이 좀 우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 다시 급등했을 때 11,000원 정도 터치했을 때 매수하는 관점, 그리고 한 10% 정도로 해서 이 목표 주가는 12,100원으로 짧게 접근하는 네. 전략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손절가는 내일 11,000원에서 매수했을 때 다시 10% 빠져서 10,000원 정도 되면은 그때 매도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셀레믹스에 대한 전략을 주셨는데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내일 11,000원 아래에서 좀 매수를 해보는 전략, 짧게 잡는 전략을 주셨고요. 아예 길게 가실 분들은 좀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조정이 나올 때마다 그런 식으로 전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급등락 한 끼 셀레믹스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수급 두 끼 확인해 볼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수급 두 끼입니다. 이번에는 어버브 반도체가 오늘 강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고 기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어버브 반도체가 급등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넥슨게임즈도 역시 동시 순매수 외국인 기관이 함께 담고 있는 종목이네요. 2.7%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 세 종목 중에 이제 수급과 관련된 종목들인데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고 또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 기관이 열심히 좀 매수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 볼까요? 역시 어버브 반도체 한번 봐야 되지 어버브 않을까. 반도체. 네. 어버브 반도체도 최근에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네, 매출액은 뭐 올라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제한적으로 갔던 상황이 좀 있었는데 뭐 하지만은 뭐 2분기 실적도 발표도 그렇고 이제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팰리스 업태거든요. 네. 한마디로 이제 설계 다른 부분과는 외주를 주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반도체 그 업종이 이 메모리 쪽에서 비메모리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로 좀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어버브 반도체의 어떤 비메모리 쪽에서의 이 반도체 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MCU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어버브 반도체 MCU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해외보다도 국내 쪽에서의 어떤 고객사, 뭐 대고객들과 어떤 이런 부분에서 다각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반도체 쇼티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이 저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는 것보다도 네. 말씀드렸듯이 이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쪽으로의 이 그 전환되는 속도나 그리고 이 어버브 반도체가 국내 쪽에서의 이 고객들, 뭐 리모트 컨트롤이나 여러 가지 이 마진이 많이 남는 쪽으로의 납품 부분이 좀 가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또 이제 원재료 가격의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었지만 이게 판가까지도 잘 전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버브 반도체가 지금 6월 말부터 주가가 조금씩 좀 오르고 있는데 네네. 오늘 거래량과 함께 좀 크게 올랐어요. 네. 이럴 때 한번 저 오버반도체를 한번 재평가하는 시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떤 이 반도체 관련 이 업황에 대한 변화 부분을 잘 적응하는 것도 괜찮고 이 반도체 관련해서 스타트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그 오버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이 향후에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뭐 나중에 어떤 회수하는 그런 금액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어버브 반도체는 전 성장주로 좀 판단이 네네.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버브 반도체로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 오늘 이러면서 14,000원을 맞고 일단은 떨어지면서 윗골이 달리고 있고 오늘도 기관 매수가 역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 그럼 어떻게 잡을까요? 네, 2시 이후부터 주가가 좀 변동성을 크게 좀 갖고 가는 그러니까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분 차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5분 차트로 봤을 때도 2시부터 주가에 좀 강한 변동성이 네. 좀 일어나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매수가는 12,050원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13,100원까지 갔거든요. 네. 1차적으로는 저는 종가에 매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종가에 어떤 오늘 이런 종가에. 예, 지금 현재 뭐 동시효과 때도 그렇고 이 부분을 한 매수를 해보고 이런 오늘 그런 좀 매수에 대한 부분이 변동
장 후반에 변동성이 내일 장 초반에도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한 10% 그러니까 장 오늘 종가의 10% 정도로 해서 목표가를 잡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되고 손절가는 네. 그 마이너스 한 7, 8% 정도가 낫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급 두께는 어버브 반도체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테마 3개로 가보겠습니다. 테마 3개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3개 이번엔 테마 3개입니다. 도시가스 관련 종목이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하반기 곡물 수입가도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사료주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류는 하이트진로와 관련해서 본사의 화물연대가 점거하고 있다는 소식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 3개는 어떤 테마 보실 건가요, 차장님? 네, 하이트진로 주류. 주류 쪽. 예. 주류 쪽 해보다 하이트진로 이슈잖아요. 그렇죠. 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는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영업이익 같은 게 624억. 기존에 좀 예상했던 영업이익 같은 컨센서스보다도 지금 큰 폭으로 좀 상회했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뭐 원재료 가격도 인상 그리고 이런 화물연대나 여러 가지 그 악재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이미 좀 선반영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실적을 보고 또 이제 이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리오프닝 효과로 봤을 때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 본다고 하더라도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의 이 화물 쪽의 파업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길어봤자 좀 2, 3일이었고 짧으면 오늘로도 끝날 수가 있거든요. 네. 주가론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한번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2분기 실적에서의 또 하이트진로니까 또 맥주 따로 있고 소주 따로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봤을 때도 이 맥주 쪽에서는 이 가격에 대한 인상 효과가 그대로 좀 잘 반영됐다라고 네네.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한마디로 가격이 인상이 되더라도 이 하이트진로의 맥주 부분은 잘 팔린다는 부분이 좀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그렇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뭐 소주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격 인상도 효과도 있지만 해외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좀 좋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트진로의 어떤 맥주나 소주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소비 침체 우려나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좀 반영됐었는데. 네. 오히려 좀 이런 부분 상관없이 주류에 대한 소비 같은 경우에는 좀 좋아진 상태고 그리고 이제 어떤 거래도 해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술집, 그러니까 뭐 유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흥업소 네네. 이런 쪽에서의 그런 또 판매 부분 같은 경우에도 늘어나는 구조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트진로 오늘 한번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저는 매수하는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이트진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물연대 파업 점거 농성과 관련해서 이거의 효과나 악재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네네. 그런 의견이셨고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우선은 지금 증권사 목표 주가를 45,000원까지 제시하고 네. 있거든요.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45,000원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뭐 2020년 최고가 수준이에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매수를 좀 말씀을 현재 3200원에 400원 사이에서 매수도 괜찮고 목표가는 34,000원 말씀드릴 텐데 이건 좀 틀리죠. 목표 주가 왔을 때 네. 앞선 종목처럼 어떤 단기적 매매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34,000원 갔을 때 뭐 주가가 그러니까 회사 괜찮으니까 34,000원 갔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34,000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 여담이 좀 보는 얘기지만 목표가가 무조건 매도하라는 목표가 아니에요. 일단 1차적으로 1차적인 보고. 가격이 언제 올까 이걸 맞히는 게 목표가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34,000원 왔을 때 이 하이트진로에 대한 추가적인 매수 관점 한번 더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이트진로 전략까지 세워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내일 좀 하이트진로 주가가 회복될 수 있을지 그런 추이를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시장 3개 셀레믹스와 어버브 반도체 그리고 하이트진로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이성웅 차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